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에 이어 그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들의 근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좌파 정권이 집권해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잠시 동안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나 그 전에도 좌파가 집권했었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좌파가 집권하면서 포퓰리즘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국가 예산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페소의 폭락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채무 불이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파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 중국에 크게 의존한 경제 체제, 화폐 가치 하락과 같은 상황들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화 준비금이 4,002억 달러나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일어날 리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3월 한미 스와프가 체결되어 한국은 미국 중앙은행 FRB로부터 600억 달러나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이외의 나라 7개 국가도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총 1,932억 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화 준비금의 급감입니다. 외화 준비금은 지난 3월 4,091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나 감소해 4,002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리만 쇼크 이래 최대 규모의 감소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4.15 총선 등 다른 뉴스들에 묻혀 별로 큰 뉴스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스와프 체결에 600억 달러 중 이미 20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일각에서는 일본과도 스와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 준비금이 4,002억 달러나 있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왜 이리 외화 획득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근거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화 준비금의 내역이 사실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외자 증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시 동원할 수 없는 회사채가 92%로 그것도 신용등급이 낮은 정크본드가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즉시 은행에서 빼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300억 달러 미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한국은 한달 사이에 89억 달러나 되는 외화를 꺼내 쓴 것일까? 일본에서도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마 원의 폭락을 막기 위해 달러를 팔면서 원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원은 1,700원대로 폭락하였고, 리만 쇼크 때는 1,5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1,240엔 이상이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에까지 와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채는 달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 폭락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올라가게 되어 대외 채무가 급증하게 되고,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미 스와프 또한 결국 공짜가 아니라 이자를 내야 하는 빚인 데다가 기한도 6개월로 짧아서 만약 3월에 빌렸다면 반년 뒤인 9월에는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반년 뒤인 올 9월에까지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 9월경에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어떤 근거로 한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